이제 우리 합격을 함께 만들어 주신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신 거지만 거기에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선생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선생님.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합격에 기여한 바는 아주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이 저의 합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아주 기쁘고 풍성한 마음으로 저도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선생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이 섹시한 남자입니다. 고민석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사로서 가장 뿌듯함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결과가 끝까지 유지돼서 마지막까지 정말 환하게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선생님은 뭐 이제 아실 텐데 어제 카페 보니까 프랭카드 어디 있어요? 프랭카드가? 프랭카드 어우 김종우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공사 김종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채태성 아, 예. 아 옆에 뒤에 있군요. 아 전 채태성만 봐가지고 아 채태성보다 더 큰 별 김종우 하오하오. 네 고맙습니다. 이런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고 했는데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대표면 면접 책 돈 받습니다. 제가 대표면 면접 책 돈 받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신 거니까 여러분 커리 잘 따라주시고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면접 임찬수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임찬수 스피치 임찬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는 왜 오냐? 뭐라고요? 왜 오냐? 까먹게 됐어. 옆에 자식 보면서 본인이 판매 사원을 하면 여기를 왔어요. 저 크게 한번 드리블로 크게 한번. 저는 15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시면 제일 많았다. 그러면 제일 많아서 생각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실 대기실에서 소주했지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앞으로 너무 가십니다. 아니야! 편안하게 대리운전 타임을 나서 하면 물론 20대가 벌써 학교를 가고 돌려주고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끊으면 뭐라고요?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면 상대는 마음이 물을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갈등이 생깁니다. 저 보면 여러분 계시고 지금까지 임찬수 스피치의 임찬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대리직은 임찬수, 합격은 내 거야. 감사합니다. 모두 합격하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우리 필기의 관문을 통과하시고 이제 면접밖에 남지 않았는데 면접 때는 정말 연습한 만큼만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큰 목소리로 또 자신 있게 면접관 쳐다보면서 시선 처리를 잘 하고 준비한 만큼만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좀 걱정하는 생각보다는 자신감 있게 면접 잘 치르고 최종 합격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동 화이팅! 여기 현장에 왔으니까 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인터넷 강의에서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볼 기회도 많이 없었고 경쟁자가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요.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열심히 잘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좀 내성적이었는데 같이 호응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면접 특강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응시는 아니고 이제 재수생인데요. 너무나 오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화면 속에 있었던 쌤들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합격자로서 같이 모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필기에 합격했어도 솔직히 실감이 나질 않았는데 특강에 참석하게 되면서 필기를 합격한 게 조금 실감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화면 속으로만 보던 네 선생님들을 직접 뵐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합격해서 왔는데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약간 성덕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재밌게 면접 특강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2022년도 합격 그 영상을 엄청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고 너무 좋고 임찬수 선생님 특강 길라잡이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오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네 번 만에 도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유상통에서 제공해 주시는 인터넷 강의를 모두 완강을 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뒷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코앞에서 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필기 합격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유상통에서 이제 면접 특강을 준비해 주셔서 임찬수 원장님이랑 이제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정리를 잘해서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면접이라고 하면은 막막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오늘 면접 특강 참여하게 되면서 면접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면접 특강 되게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면접 특강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화면 속으로만 뵀던 선생님들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기뻤고
또 굉장히 유쾌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되게 막막했었는데 임창수 선생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게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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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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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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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두 가지 말을 못했는데 서울까지 오셨으니까 맛집 하나 추천. 설인 낙지 가깝습니다. 주문할 때 낙지 볶음 하나하고 소세지 베이컨 있는데 베이컨 빼세요. 소세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콩나물 넣고 해가지고 먹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맛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오하오 이번에는 딱 박자 맞춰서 세 번. 제 인생상 마지막 대규모 하오하오 같은데 다음에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고 뻗기니까 안 되겠다. 원, 투, 쓰리 할 때 우리 하오 할게요. 시작할까요? 아 아니야. 하나 둘 셋 그냥 말로 할게. 하나 둘 셋 다음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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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나 둘 셋 하오 하오 하오. 고맙습니다.